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더블릭의 제록입니다. 자, 오늘은 당신도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포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해볼 거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역스베샤 사자비가 나와있죠. 역스베샤에 나온 장면 중 하나입니다. 딱 한 컷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그 포즈가 하나 있어요. 사자비의 포즈인데 빔사벨을, 뉴건담의 빔사벨을 발로 쳐내는, 크, 역시 샤 하면 발차기죠, 그죠? 그 포즈를 한번 따라해볼까 합니다. 일단 이 컨테이너에서 판넬은 다 빼야되고 프로펠러트 탱크 떼야되고 이 뉴건담이 발로 차는 바람에 왼쪽 컨테이너는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떨어져 나갔거나 그런 상황이고 빔사벨에 팔이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죠. 이 상태에서 이제 뉴건담의 빔사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떼내기 위하여 발차는 장면입니다. 딱 이 포즈입니다. 이렇게 발차기로 이제 뉴건담의 빔사벨을 떨어뜨리는, 떼어내는 장면이죠. 이렇게 앞에 뉴건담만 서 있으면 완벽할 것 같군요. 바로 이거야. 아, 이제 포즈 자체는 완벽하게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요. 여기에 이제 이쯤에 이제 뉴건담 이 빔사벨까지 딱 있으면 최고인 것 같은데. 자, 이렇게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따라해봤는데요. 이제 애니메이션 자체와는 이제 HGUC다 보니까 가동률이 좀 달라서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, 완벽한 각도로 따라하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한번 만들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뭐 최대한 HG이나마 최대한 따라할 만큼 따라해봤으니까요.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역시 사자비랑 뉴건담이 대결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어떤 장면이 보고 싶으신지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확인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재룡이었어요. 여러분 안녕! 더보시!